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유타카니 쏟아가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 바꿔치기에 그 능수 능란합니다. 악마와 가해를 것도가 도대모 우마인데스. 아주 그 말 바꿔치기에 달인입니다. 고토바노 의미를 가해를 것도니 타스진난데스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가 그 예수님께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마가 예수様に 인용한 미코토바です. 이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미코토바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미코토바です.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코토니 슈와 아나타노 타메니 미츠카이다치니 메이지테 스베테노 미치데 아나타오 마모루 요니 사레루 카레라와 코노 소노 테데 아나타오 사사에 아나타노 아시가 이시니 우치 아타루 코토노 나이 요니 스루토 카이테 아리마스. 마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악마와 코노 카메사마노 미코토바오 소노 마마 인용시타노데스. 그런데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은 자들에 대한 그 은혜로운 그 약속의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사케도코로 토리데토 스루 히토비토니 타이시테 하나님께서 그다사르 메구미 아루 미코토바난데스.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하는 자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말이 하나님을 신뢰시 하나님께 사케를 모노오 슈와 후카크 나그사메 하게마스 토유 미코토바다타노데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의 전체 배경과 그 맥락을 그 바꾸어서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와 이 미코토바의 전체의 문맥, 배경을 바꿔 다른 의미로서 예수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라. 모토모토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사케요. 그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소스르토 아나타노 이시 아나타노 아시가 이시니 우치아타루코토노 나이요니 사레루.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라는 말입니다. 슈와 미츠카이다치오 메치테 스베테노 미치데 아나타오 마모루요니 사레루 토유 미코토바난데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의 그 문맥을 그 흐름을 그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악마와 이 미코토바의 나가레 이 문맥을 타쿠미니 카에테 시마타노데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래서 뛰어 내려봐라. 악마와 예수様에 대해 하나님을 고꾸르미나사이. 소시테 고꾸카라 도비오리나사이. 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스르토 카미사마와 텐시타치니 메이지테 아나타오 마모루 코토 데아로 또 악마와 유테이르노데스. 원래 뜻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지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간나이노 코노 미코토바노 의미와 카미사마니 사케루 모노 슈가 마모라레루 토 의미난데스가 카미사마 오 코코로미루 모노 오 마모라레루 토 의미니 가왔테 시마타노데스. 문맥을 180도로 바꿔서 제멋대로 이렇게 적용한 거죠. 즉말이 코노 문맥 나가레오 뭐 180도 가에테 지분 갓테니 아노 소노 의미오 가에테 시마타노데스. 그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실한 말씀인데 이상한 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카메사마노 미코토바와 이슨노 고사모 나이 신실한 카메사마노 미코토바 나노니 오카시 하나시 오카시 이미도시테 가와테 시마타노데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도바를 전할 때 의도적으로 와자토 고이후니 의미를 変えては いけないのです. 예를 들면 A란 그 사람이 B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例えば A という人が B の言葉 B の話を聞きます.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そしてその話を聞いて 他の人に その話を伝えるんです. 그런데 B란 사람이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것은 아주 쏙 빼버립니다. 하지만 그 B という人が どういう状況の中で どういう話の流れで そういうことを言ったのか その状況は省いて言うのです. 그리고 B란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과 그 비난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B という人に対して良くない考えやその非難を言わせようとする意図を持って그 사람 말의 문맥 가운데 딱 한마디만 그 따서 일부러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その話の中で一言だけを切り抜いてそのことだけを伝える人がいるんです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나거나 합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人々の間に誤解が生じたり、そして騒ぎになったりもします。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 기술이 마치 자기의 그 실력이나 그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Aという人はこういう自分の言い回しがまるで自分の力、自分の能力かのように腕前だと思っているのです。 그러면서 강하게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そして自分の言い分をこのように訴えるのです。 나는 한 마디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요. 私は嘘を一言も言っていません。 B가 한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B가 その通りを言っただけなんです。 근데 말은 맞습니다. その通りなんです。 그가 전달한 그 말 한 마디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その人が伝えたその言葉だけを見るとそれは合ってるんですね。 오늘 본문의 마귀처럼요. 今日の本文の悪魔のようにです。 근데 B가 어떤 의도와 그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 그것을 일절 무시하고서 しかしその B がどういう意図でどういうあの話の流れでそのことを言ったのかそれは一切無視して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딱 골라서 이용해서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용したい その良さそうな言葉だけを抜き取ってそれを利用する人は利用することは紛れもなく悪魔的なことなんです。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그런 그 말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해석까지 곁들여서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은 원래 그 말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니 소레니 지분의 思いや 自分の解釈まで加えて伝えるならば、元々の言葉の意味が完全に変わってしまい、覆されてしまうのです。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 바꿔치기는 이 못된 마귀의 성품인 것을 알고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このように言葉を変えることは悪魔の悪い品性であることを受け止めて完全に断ち切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오늘 본문의 마귀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마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이타다키에 連れて行きます.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아가메 예배하는 장소です.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しかし悪魔は神様を崇め礼拝する神殿を神様を試みる場所へと変えてしま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거기서 마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そこで悪魔は自己中心的な思いを受け入れようとイエス様を試みます。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 자기 중심적이란 생각이 어떠한 생각일까요? 皆さんこの自己中心的な思いとは何でしょうか。 어떤 직장인이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인가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한테 심한 당뇨병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상より 희도이 당뇨병ですよと 言われてしまったんです.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それとてもあの心配そうな顔で病院から出てきました. 그 직장 동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職場の 동료가 聞くんです. 검진 결과가 어떻답니까? 検診の 결과는 どうでしたか? 아, 의사가 그러는데 심한 당뇨병이래요. 私は 희도의 당뇨병이라고 言われてしまったんです.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じゃ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するとその人はこのように答えたそうです. 아, 의사를 바꿔 볼까 해요. 아, これから医者お医者さんを変えようかと思っています. 어린 여러분은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子供たち、子供の皆さんはこの意味が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어쨌니 오카산, 오토산이 聞いてみてくださ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笑い話なんですが、私たちもしばしばこういうことをあのしてしまう時はない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성경의 다른 곳을 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神様が私に何か言われると聖書の他の箇所を開いて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봐, 여기는 이렇게 말씀했잖아. 見て, ここにはこう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だよ. 나는 이 말씀을 믿어. 私はこの御言葉を信じるわ. 내게 유리한 말씀, 내가 듣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 自分に良さそうな御言葉、自分が聞きたい御言葉だけを選んで聞くこと.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これがまさに自己中心的な考え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自己中心的な信仰が私たちを倒して私たちを滅ぼしてしまうのです.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しかししきりに悪魔は私たちにこういう思い、こういう心を与えるのです.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고 네가 모든 판단의 주체야. あなたがこの世の中心であり、あなたがすべての判断の主体となるの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를 위해 있는 것이고 네 생각이 다 옳은 거야. だからこの世はあなたのためにあって、あなたの思い考えはすべて正しいのだ.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환경 조건이 아나타의 願い通りにうまく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さ.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진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れがまさに悪魔が与える自己中心的な考え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このような自己中心的な人は自分がすべてを操りコントロールしてこそ気が済む人なんです.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神様とぶつかることを避けられないのです.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神様も自分の思い通りに願い通りに働いてくださ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と. 아,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죠. そうしてこそ愛の神様なんだと.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못 견뎌합니다. しかし神様が自分の願い通りに働いてくださらないと耐えられなくなるのです. 여러분을 본문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간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코토바데 예수様을 고고미요토 신전의 이타다키니 쓰레테이타 악마와 고노요니 이이마시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이츠도 미타이토 모이마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다 악마와 예수오 에르사렘에 連れて行き 신전의 이타다키에 立たせて こう言った. 아나타가 하나님의 子なら ここから 飛び降りなさい. 하나님은 미스카이다치에 명지테 아나타를 守らせるとも. 아나타의 足が 石に 打ち当たることのないように 彼らの 手で 아나타를 支えさせると 書いてあるからです. 여러분 이 마귀한 이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자기 중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사니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見せているのです. 누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신전의 이타다키니 누가 登り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か? 하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했습니까? そこから飛び降りなさいと神様は命じられたんですか?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 自分勝手に登って自分勝手に飛び降りようとすること.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가 뛰어내릴 때 나를 받아주셔야 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自分勝手に私がここから飛び降りるときに神様は私を支えてくださ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がまさに自己中心的な考えであり自己中心的な信仰の姿なんです.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今日も事実その悪魔はこういうふうに私たちを 試み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인격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것입니다. 自己中心的な私たちの人格を利用して私たちを試みてくるのです. 이 사실 정말 우리가 마음부터 깊이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皆さんこのことを心に留め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그런데 이러한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このような悪魔の試みに対してイエス様はどのようにされたのでしょうか? 단호하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きっぱりと叱られました.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나타노 카미데아루 시오 고코르메테와 나라나이토 이와레테이르. 그렇습니다. そう で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これが 마사니 와타시타치노 와타시타치노 신코노 센겐데아루 코토 신지마쇼.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해 옵니다. 나선 콘니치 악마와 와타시타치니 코노요니 고코르미테키마스.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 내 모습 네 그 꼬락서니가 뭐냐? 이마 아나타가 카미사마노 고도모데아루나라바 이마 아나타노 스가타 소노 자마와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 네가 잘 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아나타가 카미사마노 고도모데아루나라바 음악 이카나케레바 나라나인자나이노카.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 성공해야 하지 않느냐? 아나타가 카미사마노 미쿠 카미사마노 고도모데아루나라바 이마 성공시테이나케레바 나라나인자나이노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のことを疑うように仕向けるのです。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일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しかし私が神様を信じているから私が今やってること営みが必ずうまくいくということも自己中心的な考えなんです。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죠. 神様の考えは私たちの思い考えとは違うからです。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생각과 판단으로 私たちの神様は全知全能なる思いと判断によって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에게 가장 좋게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私たち一人一人に一番素晴らしく一番ふさわしい道へと導いてくださる方だからです。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마귀의 생각과는 더더욱더 다른 것입니다. 神様の思いは私の思いとは違うし、また悪魔の思いとはなおさら違うものなんです。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너무 살찔까봐 간식을 좀 줄이면 나중에 아까워서 저런다라고 이렇게 하거나, 혹시 오야가 자신의 子供が 太りすぎるのことを心配しておやつを減らすと私にくれるのもったいなく思ってるんじゃないのと子供が言ったり。 용돈을 적게 주면 부모가 무능하다 이렇게라고 하거나, 오스카이를 減らすと 우리의 오야가 ケチだと言ったり。 잘되라고 꾸중하면 부모가 아니다 원수다라고 제멋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良くなってほしいと思いを持って叱ったらそれでも親かと勝手なその思いをしているならば本当に困ったものです。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しかし皆さんイスラエル民たちはアラノでこういうふうに振る舞っていたのです。 계속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던 것입니다. 自己中心的な考えで貫きながら神様が我らにどのようにしてくれるのか見てみようじゃないかと思いを持って神様を試みたのです。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살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その結果神様の怒りを買われてしまったのです。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반드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皆さん,私たちはこのような自己中心的な思い考えをはっきりと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自己中心的な思い考えは結局は神様を試みることになるのです。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받쳐 주어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전의 이타다키から 飛び降りると 하나님様は 御使い立ちを使って私を支えてくださ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よう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神様はそういうことが私を試みる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す。 바로 나와 마귀와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それはまさに私の思いと悪魔の思いが一つになる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民たちは無しきりに모세と神様に向かって不平不満をつぶやいていたのです。 결국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結局こういう思い考えは神様を怒らせて自分自身を滅ぼすことになるのです。 그러므로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생각들에게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와크와 このような 직구 중심적인 考えを 徹底的に 悔い改めて 악마니 敵対していくことを 願います.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ただ神様だけを 신뢰し 頼るものになることを 願います. 또한 자꾸 말을 바꿔치기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려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そして言葉を変えながら私たちを試みようとする悪魔に対して約束の御言葉を持って敵対していきましょう.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원수 마귀처럼 말을 바꿔하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それで願わくは私たちみんなが悪魔のようにことばを変えることや自己中心的な考えを捨てて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선포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다예수다다神様の御言葉に固く立ち宣言しながら勝利の道を歩む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